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기생충. 핵심 포인트는 기생충의 정의, 기생충의 분류, 기생충의 예방입니다. 기생충의 정의입니다. 기생생활을 합니다.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의 내부, 외부에 기생하면서 영양물을 얻어 살아가는 생활방식. 기생충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물체, 숙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물체라고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숙주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영양물질의 손실, 기계적 장애로 인한 압박, 폐쇄, 전색, 교상 등의 피해, 숙주의 조직을 파괴, 자극, 염증, 유발, 미생물 침입을 조장, 숙주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킴 등입니다. 기생충의 감염 경로는 입, 피부, 혈액, 모체 감염, 호흡기, 생식기, 결막 등으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분류입니다. 분류 시에는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과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요충이 있습니다. 회충은 인체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기생충입니다.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에는 유구조충과 무구조충이 있습니다. 유구조충은 앞부분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고리 촌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에 의한 그런 기생충입니다. 무구조충은 눈촌충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것은 익히지 않은 쇠고기에 기생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나 개를 통해 감염하는 기생충에는 숙주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숙주가 존재합니다.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광절 열두조충 등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디스토마는 외 우렁이에게 먹히고 그 외 우렁이는 민물고기, 붕어나 잉어 같은 민물고기에게 먹힙니다. 이 민물고기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에게 간디스토마가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페디스토마는 첫 번째 다슬기가 중간 숙주입니다. 이 다슬기는 다시 가재나 개에게 먹히면서 사람에게까지 이제 옮아갈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광절 열두조충은 첫 번째 중간 숙주가 물벼룩이고요. 두 번째 중간 숙주가 연어나 송어입니다. 기생충의 예방법입니다. 감염원에 대한 처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인자에 대한 처치, 인체의 기생충 감염 방지 등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중성세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예방할 수 있고요. 어패류나 육류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은 삼가하시고 익혀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